오늘 배우실 찬송가는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입니다. 먼저 1절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이 곡은 4분의 6박자의 곡입니다. 한마디에 4분음표가 6개 들어간다는 뜻이죠. 조표를 볼게요. 플랫이 3개 붙습니다. 시, 미, 라. 이 곡에 나오는 모든 시, 미, 라는 다 플랫으로 쳐주셔야 합니다. 찬송가는 보통 두 마디를 하나의 단락으로 보시고 악상 기호를 지켜서 쳐주시면 좋은데요. 두 마디는 가사를 보시고 나눠주시면 됩니다.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. 여기까지 하나의 문장이 끝났죠. 그 다음 곧 충만케 하옵소서. 이렇게 단락을 나눠줍니다. 처음 두 마디에서 악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못 갖춘 마디이기 때문에 첫 박은 약하게 쳐주시고 그 다음 마디 첫 박을 눌러서 쳐줄 거예요. 한번 보세요. 약하게 눌러서 누를 때 건반을 타건함과 동시에 손과 팔을 이용해서 이렇게 살짝 양쪽 옆으로 돌려줍니다. 첫 박을 때려서 치시면 안 됩니다. 때려서 치지 않고 눌러서 쳐줍니다. 그 다음 마디 내려주사는 디미누엔도로 점점 작아집니다. 한번 쳐보겠습니다. 디미누엔도 디미누엔도 끝음이 제일 작죠. 그 다음 마디 점점 커졌다가 줄어듭니다. 여기서 어떤 음을 기준으로 커지느냐, 그건 두 마디씩 나눴을 때 그 두 마디 안에서 가장 높은 음을 찾으셔야 합니다. 가장 높은 음을 제일 크게 치면 됩니다. 갑자기 크게 치면 시끄럽겠죠. 그래서 그 음을 향해서 갈 때 점점 크게 쳤다가 음이 내려오면서 점점 작아지면 됩니다. 그리고 그 두 마디의 끝에 있는 음은 대체로 작게 치셔야 합니다. 끝나는 음이 너무 크면 안 되겠죠. 첫 번째 단락 한번 쳐보겠습니다. 디미누엔도 점점 커져요. 여기 마지막 음은 살짝 줄어들게요. 높은 음이지만 조금 작게 쳐주십니다. 여기서 한 가지 더 왼손을 살펴볼 텐데요. 찬송가가 은근히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악보 그대로 치면서 실수를 하는 것보다는 몇 개 음을 빼더라도 매끄럽게 연주하는 게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예를 들어 첫 번째 마디 왼손을 보실게요. 왼손 베이스가 미 플랫으로 계속 반복이 되죠. 여기서 저는 미를 네 번째 박에서 미를 한 번만 쳐주고 리듬을 테너음을 레가토 연결해주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. 이렇게 치면 훨씬 쉽거든요. 이렇게 치셔도 괜찮습니다. 마찬가지로 세 번째 마디, 네 번째 박 보겠습니다. 여기서도 다 치시면 좋지만 다 치는 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치고 리듬을 연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도 됩니다. 두 번째 단락도 마찬가지로 두 마디 단위로 크레센도, 데크레센도를 적용해 줍니다. 연주해 보겠습니다. 크레센도, 디미누엔도. 이해하셨죠? 그 다음 쳐볼게요. 작게 치고 누릅니다. 디미누엔도. 음이 5선지에서 점점 위로 올라갈 때 높은 음일 때는 크레센도, 5선지에서 아래로 하행할 때는 디미누엔도를 해주시면 됩니다. 세 번째 단락 쳐보겠습니다. 마찬가지예요. 미플랫이 높은 음이지만 약박이기 때문에 너무 세게 치지 않습니다.
크레센도, 데크레센도. 약하게 치고 누르고 끝음은 작게 쳐줘요. 네 번째 단락의 처음 두 마디를 보시겠습니다. 끝음이 미플랫이죠. 원래 높은 음은 가장 크게 치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너무 세게 때려서 치면 시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쳐주십니다. 너무 작게 치라는 뜻은 아니고요. 밀듯이 쳐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 왼손을 보실게요. 왼손 내 만족하면 됩니다 할 때 됨에서 파에서 라 제자리 10도라서 손이 닿기가 힘들죠. 이 음은 생략하면 안 됩니다. 라 제자리 그 다음 라 플랫 솔 테너 라 플랫 솔 이 순차 진행은 꼭 들려주셔야 되는데요. 찬송가 코드를 보시겠습니다. F 코드 파라도에서 라는 세 번째 음이죠. 삼화음에서 세 번째 음은 그 음의 성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음이기 때문에 삼음은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. 그 다음에 라 플랫은 B 플랫 세븐에서의 세븐입니다. 칠음이죠. 그래서 꼭 쳐주셔야 하고 그 다음 솔은 이 플랫 코드에서 세 번째 음입니다. 삼음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. 라, 라 플랫 솔. 그래서 오른손으로 대신 쳐줍니다. 그리고 왼손 내 만족함 할 때 함 있죠. 왼손으로 이렇게 다 치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저는 여기 C 플랫을 생략할 때가 많습니다. 이렇게 바로 어려운 부분은 조금씩 빼고 치셔도 됩니다. 전주부터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치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